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투자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6일이고요. 자, 일요일인데, 자,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제 장이 시작이 되면 투자 애너빌리티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애너빌리티로 지금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재료와 이런 이슈와 일정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많은 추종인들께 또 같이 공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투자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 체코 원전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막바지 단계죠. 지금 우리나라랑 프랑스 이 양국 간의 입찰안이 이 체코 정부에서 일단 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달, 빠르면 6월달 말에 지금 결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6월 16일이고 내일이 17일이니까 결국엔 한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먼저 주가가 선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때 대시세가 나왔던 그 재료와 지금의 재료가 동일합니다. 이때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을 했을 때 재료였던 거고요. 지금은 15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줄줄이 또 앞으로 수출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때보다 더 재료적인 부분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AI 관련해서 이 SMR 이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저는 지금 이 투자 애너빌리티가 사실 지금 이때보다 재료가 더 지금 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애너빌리티 지금 계속 중요하게 영상을 좀 다루고 있는데, 자, 일단은 주가가 한번 방향 잡고 올라가면 정말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자리, 매수 타점 같이 좀 공유를 드릴 텐데, 일단은 프랑스랑 한국 막바지 이 총력전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크냐고 얘기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이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기술력은 뭐 둘째 치고요. 뭐 세계에서 거의 탑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건설 단가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신뢰도인데, 자, 지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을 한대 짓는데 건설 단가가 한 기당 한 9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프랑스는 지금 한기 짓는데 15조에서 16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는 3,717달러, 프랑스는 7,800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도 여기서 두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버리는 거고, 단순히 가격만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공사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한 공사 기간을 이제 공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주를 받았을 때, 이때 네 개의 이 원전을 지을 때, 이 완벽한 공기와 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성공 사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이 조건이 어렵잖아요. 막 모래바람이 불고 중동의 그 더위,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부품을 제때 공급을 하고요. 부품이 정말 한 200만 개 정도 됩니다. 인력도 한 수만 명이 지금 포함, 인력이 동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때 맞춰서 이 했다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끝까지 해냈다. 그래서 국격을 그때 굉장히 상승시켰던 그런 이슈스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이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슈를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기에서 이 벌써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지금 프랑스가 영국의 힌클리 1호를 수주를 했는데, 원래는 2027년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이게 2029년으로 최소 2년 이상 밀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이 공사도 이총 공사비도 250억 파운드에서 340억 파운드로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벌써 신뢰감이 조금씩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1일에서 14일 이 영국의 기업 원전단이 우리나라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나보고 또 정부와 협의도 하고 돌아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프랑스가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한 차례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수준의 가능성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이때 우리나라 프랑스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자, 프랑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한번 우리나라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바라크 원전, 아랍에미리트. 이때도 우리나라 프랑스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첫 원전 수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수출을 따내게 되면 엄청나게 파급력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자, 근데 프랑스가 그렇게 좀 만만치만은 않은 게 같은 유럽 연합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56개의 원전을 돌리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이 많은 원전을 돌리고 있는 원전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체코 BCS 원전 외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코 방문만 3번 이상 갔다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업계에도 지금 프랑스 이 대통령이 나선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친원전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가가 정말 크게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좀 했을 때이 방산 쪽에서, 많은 방산 쪽에서 수출을 했었죠. 폴란드.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폴란드 쪽에 방산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방산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이런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또 나서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동해 유전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파급력 있게 지금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SMR 관련주로도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도 재료도 많고, 그리고 이슈도 강하고요. 지금 과거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재료에 이 정도 이 매집한 이 거래 흔적과 이 정도 흐름이면 정말 큰 시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담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 이때 22,000원,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버렸죠. 이때 갭을 10%나 띄웠는데, 자, 시총이 13조나 되는 종목이 13주에 이 10%의 갭을 띄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결국에는 세력이 개입한 흔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런 조단위의 종목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력은요, 이 메이저 세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방향 잡고 올라갔을 때는 정말 크게 대세를 내는데, 자,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을 때이 구간이죠. 자, 지금 21선, 22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19,000원 전후로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이 이하에서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 타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타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지금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타점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계시거나 추가 매수 타점을 좀 보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슈팅이 나기 전에는 일단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정말 크게 좀 가져가시면 좋은데, 자,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20% 30% 간다라고 해서 만족할 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두 배, 세배 이상은 훨씬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매수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 이제 주말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관련 이슈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자, 지금 계속 갈수록 이슈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감만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을 실제로 하게 되면, 정말 큰 대세를 이제 바라보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멘트를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같이 하셨을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함께 해보실 분들은 두산할 때 두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할때 두라고 입장해서 주시면 이세 글자 주세요. 위에 번호로 두산 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안에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100% 이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받고 있고 무료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편하시게 입장하시고요. 만약에 입장하는 게 바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자료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전력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해놨는데, 자, 지금 AI 전력 관련해서 앞으로 이 에너지 이 확대가 예상이 되어지면서 이 모두가 이 친환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사우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 국가들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원전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체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작이다. 아까 제가 840조 예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30조짜리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SMR이 이 AI 데이터 센터 실질적인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영상으로 다루려고 하면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할 때두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아까자 한 글자만 해서 두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입장, 두 대응 편하신 대로 주시면은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같이 보면 좀 좋겠다 싶은 종목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관련주고요. 이 체코 관련해서 지금 이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을 만약에 따내게 됐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이 원전 이 섹터가 이 실제로 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실제 수혜를 받아가면서 이 숫자가 찍히면서 실적을 쌓아가는 이 실제 대세를 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3조나 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에 이제 제한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소형 종목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입니다. 제 중요한 협력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을 같이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조정을 소화를 시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게 되면 얘도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세력성 흐름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텐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얘는 이런 식의 이런 패턴을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100%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변동성을 뭐 최대 300에서 500%까지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를 꼭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억 원의 이 억대 투자자 분들은 이 들어가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소액 투자자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좀 작은 돈에 500만 원 미만의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이 낫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같이 보시고 만약에 좀 나눠서 들어가신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같이 가시고 함께 해보실 분은 대장이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에서 한 차례 이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체코 정부에 공격적으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카운트펀치를 한번 날릴 수도 있고, 2009년도 이 아랍에미리트 이 수주를 받았던 결정적인 요인이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정상 외교였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 정부가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꼭 같이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산이랑 이 대장주랑 같이 보셔서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난달에 5,500분 이상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만 선착순 100명으로 지금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 1억 방에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예, 가능해요. 그런데 500으로 1억을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배를 해가지고 1억을 만든다, 이게 아니고요. 자, 5000만 원으로 했을 때이두 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1억을. 그랬을 때 500으로 하시면 1000만 원 만들기가 되겠고요. 1000만 원으로 하시면 2000만 원 만들기가 되는 거죠. 1억으로 하시면 맞습니다, 2억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투자금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거 보면, 이 수익이 잘 나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경험이 중요한 게요.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목돈을 한번 만드시면 다음번에 2천, 3천, 5천, 1억 만드시는 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그 이후에 만드는 것도 사실 또 계속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험도 하시고 이 수익도 같이 가져가 보셔라 라고 취지로 말씀드렸고, 자, 1억 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주도주, 그리고 재료, 그다음에 세력, 이렇게 3박자가 딱 맞았을 때 1억 방으로 중점적으로 정보와 타점과 종목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두배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분들은 1억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밑에 번호로 010-2108-8706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 남은 자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주말 동안에 또 휴식 잘 취하시고, 또 제가 이 월요일날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